네, 발표하겠습니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무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킹메이커 설경구님 축하드립니다. 설경구님은 영화 킹메이커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선거에 도전한 김운범 역을 맡아 깊은 연기 내공으로 미세한 심경 변화까지 표현하며 충무로 대표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인기상 투표를 해주신 이진호 씨에게 아깝게 놓쳤지만 저에게 인기상 투표를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금 영화 전체를 짊어졌던 우리 이성규 씨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변성현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아필름의 이진희 대표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조우진 씨 또 우리 보좌관으로 나오셨던 김성호 씨 또 전배수 씨, 서은수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 킹메이커는 크랭크인 전에 사실은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작이 못될 뻔한 위기도 있었었는데 제작할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메가박스 중앙 프로쌤 대표님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메가박스 중앙 프로쌤 관계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지 송인아 씨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를 송호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정말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저를 잡아주시고 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준 강수현 선배님의 케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